그냥 스님께 여쭤보는 거예요. 일반 사람들 입장을. 이런 참선이나 이런 걸 하면 뭐 신통이 생기느냐? 아니, 이런 거 생각보다 관심이 많아요. 신통을 어떤 수준까지를 갖다 신통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. 개인적인 걸 하나 뭐 말씀을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으면, 스님이 그냥 내가 이걸 해보니까,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, 조금 해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, 아니면 이게 뭔가 싶어서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, 뭐 여러 종류가 있을 거니까요.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, 이게 좋더라, 이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? 그건 어차피 아니, 뭐 그게 주관적인 소린데, 거니까. 지금까지 한 소린데. 아니, 아니, 내 체험 중심으로.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게, 그 우리는 이제 이게 이제 뭐 하도 공부 자체가 우리는 건강, 초나비에, 건강해지나요? 아이 건강도 이제 정신 건강도 이 육체적 건강하고 다 상호적 연관이 있는 거죠. 제가 스님 처음 뵀을 땐 굉장히 건강하셨는데, 점점 약봉지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. 이거 이제 주지를 안 살면은 내가 물론 일용사 일상사 속에서 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가야 되지만은 이제 옛날 사람 같으면 나도 오래 산 거지. 이 정도 이제 살았으면 이제 뭐 약에도 의지할 수 있고 뭐에도 의지할 수 있는 건데, 업무 자체를 갖다가 주지라는 이 소임을 안 보게 되면은 놔버리면은 내가 지금 이제 지금 은퇴기잖아, 은퇴기. 예, 은퇴를 위해 살면은 내가 뭐, 내 나름의 이제 평화롭게, 뭐, 수행이라 캐도 좋고, 아이라 캐도 좋고, 뭐, 수행이 따로 있을 게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은, 그냥 내식의 삶을, 요가도 슬슬 하면서, 또 뭐, 보행도 하면서, 여행도 하면서, 이런 삶을 살수 있으면은, 나는 복받은 삶인데, 그게 누구에게나 이제 주어지지는 잘 않는 거죠. 그걸 이제, 이제, 뭐, 지금 이제 미래, 그 길을 갖다 어떻게 갈 긴가 하는 이 지금 이제,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, 물론 뭐 자기 주어진 업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그런 복이 주어져서 이제 또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, 우리가 그냥 밖으로만 뭐 지향해서 산다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 뭐 조사들은 다 이게 하나의 흑해비 노름이잖아요. 그냥 하나 이게 구름에 떠서 그냥 막 가는 건데, 그래도 분명히 하나 땅을 짓고 서 있다는 걸 갖다 이게 명료히 이해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 본분을 또 한번 뭐 되돌려 볼수 있는 이제 이런 게뭐 결국은 뭐 하나의 뭐 수행이다. 스님은 그러면 행복하세요?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를 되돌아 봤을 때 나는 참 행복한 것 같다. 뭐 이런 생각을 하세요? 뭐 행복하다. 뭐 나는 그래도 뭐 조금 뭐 선택받은 좀 사람 같이, 그래도 주지라도 사고 살잖아요.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, 그래도 이 정도 대접받고 살수 있는 것도 내가 근데 뭔 이건 복을 지어 사는가. 행복의 척도 이제 문제인데요. 사실은 그거는 어떤 위치는 될수 있지만 사실 행복한 거하고 또 약간 다른 거잖아요, 스님. 아니, 나는 뭐 이게 뭐 후회나 뭐 이런 거는 없는 거고, 인생에 있어서. 우리 체질에 잘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. 그러면 뭐그 정도면은 그냥 이 정도 하나 주어지는 삶도 이 사바세계 속에서 어디 잘 있겠나.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참선을 이렇게 선언해서 하시니까, 그러면, 현실 자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우선이 되는 것 같습니까? 아니면은, 내적으로 뭐 이렇게 충만해서, 좀더 행복해진다거나, 이런 게 올라오는 게더 주가 될까요? 뭐 특별하게 뭐 올라올 게 있겠어요. 그저 한편으로는 뭐뭐 때에 따라서는 한이로
이 한의스러움이 있을 수 있는 것도 한의스러운 한이 마라 그러잖아요. 예. 그 뭐 그것도 정신적인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새끼 무새끼 이런 정신적 영역 속에서는 한의와 기쁨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이야기될 수 있지만은 그건 한의와 기쁨이라는 게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생각이 일어나서 그런 항상 한의와 기쁨 속에 사로잡혀서 살 수 있다는 것도 이게 그것도 하나의 뭐 또 다른 변기일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닐까요? 그저 하나 이게 무심이라는 건 무심 속에서 거기에 뭐 하나 분별하지 않으면은 크게 뭐 이게 괴롭다 뭐 즐겁다 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놔버리고 당초에 오는 거 아 이제 요 정도로 돌아가는 게 나는 뭐 그러면은 뭐 이거건 저거건 결국 생사에 대한 이 뭐 하나의 관점을 이걸 그래도 좀 명료히 하나 방아착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인간한 문제들은 다 이제 뭐 다 어느 정도 다 이 그래도 해결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결국 이 생사의 문제 때문에 모든 게 이 생명체가 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기성이 하나 펼쳐지잖아요. 결국 이 생사의 문제도 물론 뭐 이 선종이라는 관점 또 뭐 구체적 이 이제 뭐 진리라는 관점 속에서도 뭐 물리학이나 이런 데 봐서도 이거 생사가 이게 둘이 아니라는 걸 다 이야기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생각이 일어나 분별하면은 분명히 하나 생사가 펼쳐져서 죽고 사는 데 대한 하나 이게 이 또 이제 하나의 뭐 거기에 끄달려가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문제만 어느 정도 나와버리면은 뭐 어떤 일을 해도 뭐 그거 뭐 또 이 사바세계가 뭐 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. 어찌 보면 뭐 이 세상을 버리고 딴 세상을 구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뭐 가는 것이 뭐 아까워할 것 뭐 이것도 또 없는 일이거든. 그러니까 현실 직시하고 좌당 생사 뭐 이렇게 그런 뭐 입장으로 살아가면은 뭐 나는 뭐 크게 뭐 연연하거나 또 크게 뭐 이게 뭐 쌓아서 또 구해서 뭐 이루어지는 이 세상사 속에 그래도 좀 해방감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수행과 관련해서 그냥 스님께 여쭤보는 거예요. 일반 사람들 입장을 이런 참선이나 이런 거라면 뭐 신통이 생기느냐? 이런 거 생각보다 관심이 많아요. 신통을 어떤 수준까지를 갖다 신통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맑아지고 밝아진다. 또 이제 어디에 국집돼 있는 거 이걸 놔버리게 되면은 이 마음의 해방감이 있어서 좀 보는 걸 객관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그걸 이제 지혜라 그러잖아요. 그 뭐 해안이 됐건 법안이 됐건 뭐 불안이 됐건 이거 이제 수행의 어떤 뭐 단계론적인 또 내지는 이제 궁극의 문제 속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걸 뭐 또 다르게 하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천안통, 천이통, 뭐 신족통, 타심통 예.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뭐 누진통 이걸 가지고 이제 신통 뭐 생기느냐 마느냐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 그런 로망 뭐 이런 게 다 이제 있기는 했지만은 이제 그건 별거 아니다 술이다 역대 다 그러잖아요. 술 그건 이제 보통 중생심으로서는 그런 걸 갈구하고 아 대단하다 하는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는데 이제 궁극의 이 누진통이라는 또 궁극의 이 이제 이 빈자리 속에 생각하면은 그거 몇 푼치도 안 되는 이제 기량이다. 예. 뭐 아무리 뭘 해도 뭐 조유스님 말씀 맞다나 이게 트럭 하나 이게 허공에 날리는 일이지 제주를 피워보고 아는 걸 뭐 해봐야 예. 그걸 가지고 뭐 대단하다 그러면은 그건 뭐 또 이제 그런 부류에서는. 예, 자기 로망이 있으면은 거기에다 아, 그 대단하다 그럴 수 있을 거고 뭐 그런 로망
또 생사관에서 다 이게 자유스러워지면은 그런 것도 뭐 다 이 뭐 대단한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길은 아니다 생각이 드는데, 그러나 이제 그런 뭐 수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뭐 기억력이 정장된다든지 또 내지는 뭐 이 통찰력이 높아진다든지 또 뭐 또 다른 하나 뭐 이 이제 그런 기량들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는 여지는 많다. 그건 뭐 당연할 거 아니요. 그런데 예. 신통이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. 그걸 이제 신통이라고 하면 신통이고 또 예. 그걸 총명탕이에요. 총명탕. 그러면 이제 그런 총명탕이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 아무리 신통이 생겨도 AI보다 못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인데, 그거 자체를 가지고 이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제 궁극적인 이제 수행의 분상이고, 그걸 구하려고 하게 되면은 도리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. 또 그거 자체를 갖다 이제 뭐 이제 가볍게 여겨야 되고, 또 신통을 갖다 지향하다 보면은 자꾸 옆으로 이제 빠져서 신비한 대로 다 구해서 가는, 또 일어나는 마음의 현상 속에 천착돼서 이제 예곡된 행태로 이제 이 빠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. 그게 이제 뭐 마음을 두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산신 기도든 또 뭐 우리 뭐 간음 기도든 또 내지는 통성 기도든 기독교에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이제 수행도 이제 그 범주 속에서 이 예곡된 모습으로 빠질 수 있는 길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원래는 이제 구하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 병통을 갖다 동반하기 때문에 그런 정말 하나 이게 구함 없는 구함이라는 건 다 구함을 내려놓는 일이거든. 그래야 이제 거기서 제대로 된 하나 이게 묘용이 나오는 거죠. 그 묘용이 궁극적으로 조금 더 기량이 뭐 뛰어나다 하는 이런 부가적인 부수적인 이런 건 전통적으로 다 효과가 있다 하는 이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. 이제 궁극은 이제 이 생사 없는 도리를 갖다 이제 쓸 수 있는 이 용무 생사의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야만이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뭐 하나 수행의 기결체죠. 비슷한 얘기를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. 그러면 참선하면 일종의 자기 바람이 성취가 될까요? 그러니까 뭐 취업을 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랬을 때 참선을 하면 더 그런 부수적인 것 말고 영험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? 아, 영험함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. 그건 뭐 기도해도 내나 뭐 같은 이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, 이제 참선을 해서 마음을 비운다는 건 꽉 찬 마음을 갖다 이제 내려놓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소위 뭘 구한다든지 하는데도 바르게 바라보고 지혜롭게 자기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또 그 속에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 이게 좋은 일들이 도리어 하나 이루어지는, 소위 뭐 심청 사다리라 그러듯이 마음이 하나 이게 맑아지면은 뭐 일이 생각하는 일이 그게 그 성취된다는 거예요. 피우면은 도리어 성취된다 하는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지니고 있듯이, 그건 뭐 꽉 차 있는 마음으로서는 이 올바른 뭐 판단이나 올바른 인연이나 이런 것도 인연이야도 그걸 바르게 바른 인연으로 좋은 인연으로 성화모시키는 거죠. 끝으로 스님 선원에 이렇게 결제 때 대중공양을 하고 이런 문화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만약에 실질적인 어떤 초월적 에너지들이 없다면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? 불자로서 또 부처님 해명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또 눈밝은 선지식이 출현하기를 바라는, 그렇게 해서 불교가 시대의 서성이 되고 다 인천의 안목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그렇게 해서 또 도리어 우리들을 좀 더 눈을 열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이제 이런 분들이 출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양을 하게 되면은 그게 굉장한 하나 이게
선근공덕이랄까, 선연을 짓는 일이잖아요. 또 불자로서 해야 될 또 의무지심이기도 할 긴데, 부처님도 뭐 하나의 큰 세 가지의 공양을 이야기하듯이, 이제 깨달은 이후 이제 다 두 상인으로부터 이제 공양을 갖다 받게 되고, 또 이제 뭐 수자타로부터 유미주 공양을 받음으로써 깨달음을 또 성취하는 데 큰 활력과 힘이 되었고,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다 45년 또 다 불법을 또 폐시고, 그러고 이제 또 대장당이 춘다로부터 또 이제 독부석 공양을 받으시고, 받으면서도 이건 뭐 열애가 아니면 먹을 수 없나니라 하면서, 그걸 알면서, 독버섯이면 알면서도 그래도 올리는 공양을 감사히 해서 잘 받아드시고, 그렇게 해서 또 뭐 마지막 해양을 갖다 또 이제 이 하듯이, 그래서 이 공양은 다 의미가 있다, 준다에 그 독버섯 공양조차도 의미가 있다 그런 거거든. 그래서 절대 뭐 비판하거나 또 부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자들한테 다 이러잖아요. 그러듯이 이 공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성가의 이 하나의 문화잖아요. 그게 뭐 탁발로서도 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, 또 공양청을 통해서 부처님께 대접도 하고 또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려서 대접하던 문화, 이런 게 이 이제 결국 선원에 수행하는 이 문화까지 이 뭐 공양을 갖다 내는 이 문화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. 또 이제 성가는 하나 공양에 의해서 사실 살아가야지, 그게 이제 전통적인 또 인도에서의 뭐 그때그때 공양을 받아서 탁발을 해서 사는 것, 그 외의 것은 전부 뭐 부정제로서 정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듯이 이제 이 공양의 문화는 이거 굉장히 성가의 어떤 공양이 되었건, 뭐 시대적으로는 지금 이제 뭐 또 이제 약값이나 또 뭐 엽이나 노잣돈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또 이제 스님들에게 공양을 또 내게 되는 이런 것도 굉장한 하나 이게 성가를 유지하는데, 또 부처님의 그런 이제 수행 교단을 유지하는 데 큰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죠. 개인적으로 스님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. 예를 들어서 신도인데 내가 뭐 다 할 수는 없고 기도를 올리거나, 안 그러면 저 선원의 대중 공양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, 스님은 어떤 게 더 공덕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세요? 근데 다 이제 어떤 것도 다 수성한 공양인데, 이제 수행하는 수행 풍토를 더 하나 이게 진작시키고,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선원에 공양하는 것, 그 이제 이 대중 공양이 이 재불 공양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. 또 공양 자체도 한편으로는 이게 뭐 차별해가지고 어떤 분이 훌륭하다, 어떤 부처님이 영험이 있다 하는 이거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그건 하나 이게 평등 공양이 못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하나 이게 이 빈 마음으로 그냥 흔연히 이렇게 공양할 수 있는 마음, 부처님 전에 뭐 기도하고 공양 올리는 것도 결국 이제 그거 다 선원에 올리는 공양하고 또 진배가 없는 거죠. 부처님 전에 올리는 그게 곧 뭐 대중이든 부처님이든 다 이제 재불 공양이, 대중 공양이 재불 공양이 되듯이 또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또 이렇게 해서 대중이 함께 또 나누어서 이하 동균하듯이 나누어서 이게 또 이 절지반이 성가가 유지되게끔 가는 것도 이 하나의 육화경의 원리랄까, 또 절집의 전통적인 하나의 성단 유지, 또 대중 성가의 유지에 필요한 이제 이런 방법이잖아요. 이제 다 의미가 있다. 예. 오늘 장시간 스님 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고요. 나중에 또 스님과
재밌는 이야기, 그 다음에 좀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래요. 예, 선생님 감사합니다.